저희 AB6IX 브루베이즈 정체성인 완전성, 초월성, 그리고 성장성,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한 앨범입니다. 네, 앨범명처럼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앨범인 만큼 한 곡 한 곡 그 수록곡들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짧게 한 소절씩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팬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되게 빛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저희가 별자리가 되어서 저희 팬분들을 반짝반짝 비춰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정말 팬들을 생각하면서 써서 그런지 약간 동화적인 서사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트랙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특색 있게 너무 잘하는 멤버들이 모였기 때문에 녹음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대휘의 디렉팅을 꼽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룹의 정체성의 의미에 있어서는요, 저희 AB6IX가 사실 이제 각자 별들이 모여서 큰 별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뭔가 초월적으로 저희는 이제 만날 운명이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팬분들에 대해 있어서 뭔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진정성 이런 부분도 이제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저희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한 그룹 안에서 다양한 매력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아마 저희 AB6IX의 유니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동혁군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 초월성, 완전성이라는 게 1이 5개가 모이면 5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왠지 1이 5개 모여서 무한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하면서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네, 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사실 뭐 처음 등장부터 충격을 안겨주고 뭐 신선한 충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목표 포부에 대해서 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앨범을 내고 발을 디딘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 더 신선한 장르를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인상이나 뭐 그런 욕심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관심이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는 관심에 있어서 더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좋은 결과, 좋은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들.